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STM 시크루타임 모터가 사용된 렌즈가 되겠는데요. 상품 설명에서도 뭐 특별히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주고 있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쾌적한 충분히 좋은 수준의 AF 성능을 갖춘 렌즈가 되겠습니다. 일단 24mm 상태가 되어 있고요. 약 50cm, 1.5m, 약 3m 정도 구간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워블러 현상은 전혀 없고요. 그 초점거리, 촬영 거리가 변화되는 데에 대해서 이점에서 아주 때때로 약간 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살짝씩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쾌적한 수준은 분명히 됩니다. 50mm 상태가 되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면은 뭐 아주 빠른 렌즈는 분명히 아닙니다. 하지만 뭐 일상적인 전문적인 스포츠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사용하는데 특별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. 싱글 포인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단 거리에 가까운 부분과 약 한 3m 정도를 이 정도 속도로만 이동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느린 렌즈라고 볼 수가 없는 준수한 좋은 성능까지의 AF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200mm 상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200mm에서는 편의상 다시 와이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mm 같은 경우는 AF 보정하기 작동하면서 워블링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AF에 약간 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속도가 좀 더 재개입을 하는 느낌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도 실제 실내가 아니라 광량이 충분한 외부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 정도보다도 더 쾌적한 수준의 AF 성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고급 라인인 S라인 렌즈가 아닌 일반 리코르 Z 렌즈가 되겠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AF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영상 촬영에서도 좀 더 돋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렌즈의 속성 대비 좋은 AF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.